부장님께 아프리카란 한 단어 혹은 뭐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말로. 아프리카는 사람이다? 네. 다 같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아프리카재단 앞으로 한국 아프리카를 잇다 에세이집의 북콘서트, 저는 진행을 맡은 송글송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에세이집 세 번째 이야기 이현정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아프리카부를 맡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아프리카와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2016년도 하반기에 저희 은행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무소장을 공모하는 게시물이 떴습니다. 그때 제가 탄자니아 사무소장으로 지원을 했고 2017년부터 20년까지 탄자니아에서 근무를 한 게 아프리카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도 많은데 아프리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아시아, 유럽, 미국 이런 데는 평소에도 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이제 한두 번씩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47이었는데 50살 전에 아프리카는 그때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다시는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지의 세계 같다 그런 호기심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탄자니아에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EDCF가 지원한 사업이 대형 병원 사업, 그다음에 직업훈련 센터 사업, 뭐 교량 짓는 사업이 두 건이 있었고 이런 이제 뭐 교통, 그다음에 보건,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EDCF는 어떤 건가요? 네, 대외 경제 협력 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라고 해서 이제 원조 공적 원조라는 게 크게 무상과 유상으로 나뉩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대로 주는 거,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돈이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재화 용역을 주는 걸로 끝나는 거고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차관으로 빌려서 그 사업을 한 후에 나중에 그 나라가 조금 여력이 될 때 다시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차관이고요.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그런 차관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공적 원조입니다. 그럼 부장님께서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EDCF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거는 병원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사업도 있었고 직업훈련센터 사업, 상하수도 사업, 교량 사업 이런 것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업은 뭐죠? 이게 저희가 어제도 2차 사업을 승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거나 18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이라는 실물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나라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예, 만약 필요시 외국을 나가야 되면 여권을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선거를 할 때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야 될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어떤 그 본인 확인증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국가 전체 기반이 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전국 단위로 이렇게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증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성인 대상 18세 이상 그 탄자니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탄자니아에는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다 교부를 하신 거예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갑자기 저희가 사업이 완공된 게 2018년 말 정도인데 그때부터 지금 탄자니아 국민이 한 5,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5,700만 명 중에 이제 18세 이상이 한 3,500만 명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계속 주고 있으며 아직은 그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어제 2차 사업으로 추가로 이제 주민등록센터를 짓는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사업마다 조금씩 어려운 면은 있는데 주민등록증 사업은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어떻게 그런 번호가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듯이 그런 주민등록 번호를 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이나 뭐 보건이나 이런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쓰러져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주민등록 사업이 나중에 확장이 되면 그런 아이들을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의무교육이라든지 어떤 이제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민등록청이라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바로 전에 만들어져서 그 청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은 있었습니다. 되게 굉장히 제가 듣기만 해도 저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네. 제가 에세이 집에서도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또 해상교량 작업 부분이에요. 네. 해상교량 작업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탄자니아 도로청하고 이미 내륙 지역의 말라가라시 교량 사업이란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자니아 도로청과 굉장히 호흡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 도로청과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저희 이제 의지도 있었고 이제 그 길목으로 아주 조그만 셀린더 교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항상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통 혼잡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해상 교량을 지으면 교통도 분산시키고 탄자니아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 원조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광안대교 같은 것을 거기 해상에 지어주면 가장 인구가 많은 다레살람 시민들이 보기에도 한국 원조로 이런 사업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떤 홍보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런 부분이 어떤 그 국가개발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돼서 저희가 뉴 셀린더 교량이라고 하는데 그 해상 교량 사업을 하게 됐고 마침 올해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잘 됐네요. 그 해상 교량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상 교량의 북단이 외교 대사관들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접근 도로가 떨어지는데 그 접근 도로 인근에 위치했던 대사관들이 저희 이제 교량이 지어지면 아무래도 교통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본인들 대사관 업무에 좀 지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 대사님을 통해서 좀 이런 사업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사님하고 저희는 뭐 이게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업이라서 많은 얘기를 했고 사실 탄자니아 정부가 결정할 일이거든요. 탄자니아 정부는 어쨌든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사님께서 외교관 회의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 주시면서 무사히 진행이 돼서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리 세워진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업마다 조금씩 다 사연이 있는데 또 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건 굉장히 재밌었다, 의미가 있었다 하는 사업은 사실 탄자니아의 경제 수도는 다레살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세종시처럼 그 한 1960년대부터 행정 수도는 도도마라는 곳에 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도마는 약간 사바나 건조기후라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데 제가 있을 때 당시 대통령이 모든 공공기관은 다 도도마로 옮겨라 라고 갑자기 지시를 내리셨어요. 저희가 이제 대사관의 서기관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서기관님께서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도도마 상수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의 건조한 지역이라서 수돗물이 없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EDCF가 상수도 사업을 안 했으면 이렇게 수도 이전도 안 했을 텐데 상수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전되게 되었다라는 말씀하셔서 토지 전국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옮겨가게 하느냐고.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는 1990년대 그 해외 원조가 활발해지면서부터 거기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활동, 인도 중동 그 기업가 분들, 우리나라 이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원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자세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우리나라와 가나의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0불 수준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2010년, 2020년대 3만 5천불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프리카 국가들 내에서도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이롭게 보고 있고, 제가 거기에서 본 한국 분들은 이 상황을 한 세대 안에서 다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식민지를 운영했던 국가들이나 아니면 현지 이제 뭐 어떤 수익을 위해서 진출한 인도, 중국 이런 기업들 대비 너희도 우리처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 1960년대와 2020년대를 함께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분들이 현지에서 그런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 라이징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경제 성장률이 6-7%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뭔가 가면은 로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현지의 특수한 문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느끼시고 금방 포기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어떤 특정 국가에서 특정 산업에서 좀 더 이제 세분화된 섹터에서 한두 번의 조그만 사업을 해보시면 그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학습,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EDCF가 아프리카 국에서 사업을 한 지는 이제 뭐 20년 정도도 안 됐는데 한번 사업을 해보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고 돌아가실 때 안타까운 게 두 번째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 아프리카란 한 단어 혹은 뭐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말로. 아프리카는 사람이다? 네. 사실 탄자니아 있을 때 저희 사업을 수행하러 오신 기업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대사관 이하 이제 몇 개 진출한 공공기관 사람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교민들도 좋으시고 사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현지 사람들도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뭐 애증의 관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다 같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한아프리카 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한아프리카 재단을 안 건 한 3년? 근데 저와는 다른 어떤 이제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와 굉장히 밀접한 일들을 하는 곳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만나는 많은 이제 NGO들, 한아프리카 재단, 뭐 다른 협회 이런 데를 보면은 문화, 인도적인 교류에 많은 이제 그 중점을 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이라는 게 중요하고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가가 현지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는 좋은 책에 제 글을 실어주신 것 감사하고 향후에는 이런 이제 기업 가들 특히 이제 EDCF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도 조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포용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부장님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나에 가셔도 원하시는 그 하고자 하는 계획하시는 그런 사업들 다 잘 이루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